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힙합 곡 중에 소주라는 제목이 들어간 이제 두 번째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J-Pac의 소주가 있고, 바로 지금 제가 시청할 비디오가 바로 오비터의 새로운 곡,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소주 러브입니다. 소주 러브. 소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의 전통적인 술입니다. 근데 이게 수출도 잘 되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한테는 되게 일상적으로 마시는 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소주의 정취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그냥 뭐 평상시에도 뭐 고기 먹을 때 먹는, 가끔씩 먹는 술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술을 그렇게 잘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비터는 예전에 가사에도 보면 소주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술을 좋아해 줘서 한국인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데, 요즘에 힙합에서 이 소주라는 이 술을 힙합으로 뭔가 표현하는 곡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분위기를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J-Pac이 이제 자신의 소주 브랜드인 원소주를 정식으로 런칭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힙합 래퍼들한테 주류 사업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였는데, 아시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J-Pac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이지가 알망디 보르냑을 하고, 뭐 링로스가 벨레어를 하고, 그리고 디디가 써락 같은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아시안 래퍼들 사이에서도 이제 자신의 소주 브랜드를 런칭한 래퍼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저는 이게 되게 좀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소주를 힙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고, 저는 되게 이게 멋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제가 이 앞서 본 이 소주러브라는 비디오에서의 오비터의 모습은 R&B 덕이었어요. 와, 마치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 제가 좋아하는 R&B 가수 중에 트레이 송즈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비디오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 그 자체거든요.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비터의 소주 러브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소주라는 소재로 이런 바이브가 나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소주라는 술은 이렇게 R&B적인 스윗한 바이브가 느껴지는 술은 아니었어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술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대중적인 주류인데, 외국인분들의 입장에서 소주를 접할 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잖아요. 저는 이런 뭔가 이 소주라는 소재를 가지고 막 R&B 바이브가 펼쳐지는 이 현상이 너무 흥미롭고 너무 신선해. 발상의 전환 같아요, 이게. 트래비스 스캇 에어포스 원 신었네요. 제가 오비터 비디오는 볼 때 스니커즈를 항상 주목을 하게 돼. 이거는 약간 한 7-8년 전? R&B CC 약간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뭐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트레이 송즈라든가 R. Kelly 같은 R&B 가수들이 그 힙합의 어떤 바이브를 이제 더 씌워서 자신의 곡을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오비터의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과 너무 좀 다른 느낌이라서 좀 놀랐어. 야, 소주가 참 매력적인 술이에요.
지금 너를 사랑해라고 지금 한글로 랩을 한 거죠.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어, 이거 되게 재밌는데? 에이. 에이. 아, 이거 진짜 재밌는 곡이다. 아, 저기 여자 출연자분 덩크아이 범고래 신었잖아요. 덩크아이는 확실히 여자가 신어야 진짜 이쁜 것 같아. 남자가 신으면 저는 그게 멋있게 소화한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소지 보이, 소지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 이거는 진짜 뭔가 새로운 하이브인 것 같아. 뭔가 풋풋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음악적인 바이브나 연출이 또 하이프한 느낌도 있고 다양한 분위기들이 이 비디오 안에 있는 것 같아. 아, 신디사이저 소리가 이건 확실히 R&B 떡을 위한 노래야. 와, 아니 한국인 힙합 아티스트가 아닌 이제 해외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가 소주에 관한 노래를 이렇게 만드니까 아 이게 더 졸라 멋있다. 아 이게 그냥 저는 하이브인 것 같아. 이게 진짜 하이브이지. 사랑이라는 발음도 한국인 같아. 오! 되게 가사가 워낙 스윗해가지고 좀 멋이 없는 트랙일 수도 있어요. 이런 가사들은 잘못하면. 근데 아, 오비토가 영리하게 곡을 풀어낸 것 같아. 오스코 R&B 시세에 뭐 알켈리나 트레이송주 같은 바이브가 더해져서 게다가 소주라는 매개체가 들어가고 와 이건 진짜 제가 처음 겪어보는 하이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이제 소주가 진짜 세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박재범이 소주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지금 여기 오비토가 소주러브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소주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키세이 같은 래퍼들 뮤직비디오에도 뭐 소주와 베이프 옷을 입고 막 소주병을 들고 랩하는 키세이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주는 뭔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의 뭐 장면들에서 나오는 뭐 꼬냑 뭐 여러가지 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달리 이제 에이시안 바이브가 있는 주류를 보여주면서 뭔가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뭔가 유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비터가 이런 트랙을 갖고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R&B 떡 같은 감성을 뭔가 진짜 이제는 티네이저 래퍼 같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진짜 성인 래퍠 같은 느낌으로 뱉는 느낌이라서 난 이게 또 너무 신선했다 이거지. 어, 이거는 전반적으로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한테는 뭔가 한국인의 그 로컬 바이브가 있는 이 주류에 대해서 이렇게 가사에다 표현한다는 거를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아 저는 이게 너무 신선함의 극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